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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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박희정입니다. 어. 지금 회사에 확실히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되게 활기차고 되게 좋은데요. 저 혹시 복습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우리 황선영 강사님한테 배운 복습을 우리가 단체로 한번 해볼까 해요. 네. 어디 괜찮으시죠? 네. 그러면 혹시 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? 난 퐁당퐁당이 그렇게 재밌는 거 없더라고요. 자, 퐁당퐁 1번.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자 웃음 치료를 하시는 모든 분께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과학대 약초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안덕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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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우리 이런 기수들 초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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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네요. 자. 한번 손유의를 그래 손유의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죠? 첫째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세 가지가 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를 네, 율동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텐데요. 네. 하실 수 있어요. 네. 잘 먹고는 입으로 먹잖아요. 그러니까 잘 먹고, 잘 먹고. 뜻으로 시작. 잘 먹고 웃음 웃기가 아니라 쉬운 걸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지글지글 짝짝 보이는데 서로 등을 이렇게 안마 해줍니다.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글지글 짝짝 했는데 지글지글 안마 할게요. 지글지글 지글지글 하지 계속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지글지글 아프다 싶어서 지글지글 짝짝 Oh,
지글지글 시작.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. 이렇게 요가 해서 교수님 뒤를 이어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